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한 주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며 새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성경에 산이 나오면 그 산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크심, 거대하심,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좀 따지고 싶은 게 있나 보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한 결과를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우리의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훗날 판단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 따져 보자. 지금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뭔가 번제물을 가져온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번제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가져온 그 번제물의 숫자나 혹은 크기에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하나 한 군데 나오죠. 5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발락, 발람,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에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꾀임에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은 그 민수기 22장에서 23장, 24장 보시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발락 왕의 꾀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꾸짖을 게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서모나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교회인 것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또 행음하는 자리로 몰아넣었던 자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우리 변론하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펴놓고 변론해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래 너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 겁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펼쳐 보이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뭘 자랑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번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저 죄인이고 부정한 것 투성이고 불순종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뜻이겠죠. 감사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아무리 애써도 참 뭐 넘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운동 지킨다고, 건강 지키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하다가 다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노력도 실패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15절,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내 몸에 기름도 못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헛수고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의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